만남! 이야기해도 되겠지? 말씀드려. 아니? 해소는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솔로 여러분. 한솔입니다. 호이입니다. 저희 원샷 한솔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2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꿈은 아니겠죠? 아, 왜 때려? 아, 꿈은 아니, 예, 꿈은 아닌 것 같네요. 아, 아파요. 네, 20만 기념 Q&A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다 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있다면 대략 몇 번? 무사고 아닌가요? 네, 저희는 촬영 무사고. 굉장한 순발력으로 무사고입니다. 김순발입니다. 고소공포증 있으신가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놀이공원 잘 가시나 봐요, 놀이기구. 놀이기구 잘 탑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을 체감했던 가장 보람차고 뿌듯했던 영상이 있나요? 진짜 너무 많은데 저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타났던, 눈으로 보여줬던 그 점자 컵라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컵라면에 점자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원샷 한솔 채널의 영상을 보고 솔매님들이 보내서 만들어진 점자 컵라면, 이게 굉장히 뭔가 마음 찡하더라고요. 같이 콜라보하고 싶거나 초대하고 싶은 유튜버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추예요. 아, 이거 저도 지켜추 영상 많이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10억 받기래 100만 유튜버 되기. 100만 유튜버. 왜? 10억 필요 없습니다. 100만 명의 솔메가 더 중요합니다. 너는요? 삐. 아니. 최소는 어떻게 해? 프라이버시라서 30만 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에는 소유해줄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궁금증이 나온다면 30만 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0만도 너무 그런가? 30만 혹은 40만 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나 금방 오면 곤란하니까. 두 분의 서로 첫인상은 어땠나요? 뭐 그렇게 웃어? 아니, 그냥 나 바로 상상이 돼서. 넌 어땠어? 나는 오빠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웃고 있는 게 기억나. 아, 내가 그랬어? 어. 이렇게 했다고? 되게 다소곳했구나. 어, 다소곳했어. 너의 첫인상은 해피해피. 그리고 되게 바른 소녀? 그래서 수녀님을 난 처음 생각했었어. 죽음은? 죽음은 타락 소녀? 자만추인지 인만추인지 궁금해요. 저는 자만추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네요, 요새. 왜? 토이 PD님이랑 촬영할 때 단 한 번도 사심을 느끼신 적이 없나요? 누가 질문했죠? 님께서는 모르겠고. 사심은 모르겠고 애사심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희 PD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은 몰랐죠? 어, 진짜? 죄송합니다. 뭐야, 몰랐어? 네? 아, 진짜 몰랐다고? 넌 진짜 애사심 꽝이다. 사심을 기르는 걸로 하죠. 아, 이런 질문도 있던데요. 소희님, 일 잘하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한솔님이 능력치 보고 뽑았다고 말한 것이 생각나서요. 능력치랑 일 잘하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능력치는 높은데 일은 잘 못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던데, 일 안 하실 때 소희님의 모습이 궁금하다고. 어떠세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쉴 때는 누워있어야죠. 아, 그래도 일주일에 5일 누워있는 건 아니죠. 5일 뒤에 5일 안 누워있잖아요. 아, 모험하지 말아주세요. 장애를 겪고 오히려 이건 좋은데? 했던 순간들이 있나요? 소희 화난 표정을 안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모함 영상인가요? 카메라 뜨고 싸우면 되는 거죠? 아, 뭐 하세요? 아니요, 진짜예요. 안 돼요. 카메라 안 돼, 안 돼. 좋은 점은요, 그런 거 있어요. 표정을 안 봐도 제가 표정을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목소리에서 다 느껴지거든요. 아, 목소리 관리가 진짜 더 힘들어요, 표정 관리보다. 소희님이랑 사귀는 사이세요? 아니요, 절대요. 소희님이 사귀자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는 질문을 하세요? 한솔님, 책을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출간할 계획이 있는지.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게 제가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요새 글을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어요. 여름부터 해서 진짜 매주 열심히 써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저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한솔이의 성장 일기 같은 그런 글인데, 이거가 이제 출간도 될 예정이니까 제가 출간되면은 소식을 꼭 알릴 테니까 이거 많이 많이 봐주세요. 서로 손잡고 마주 보면서 장점 세 가지씩 말해주세요. 우리 둘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했었던 것 같아. 손은 이렇게 잡는 거야. 아, 뭐야. 너부터 말해. 1번 빨리. 잘생겼다. 2번 잘생겼다. 아, 뭐야. 제대로 말해. 1번 잘생겼다. 2번 성실하다. 3번 포기를 모른다. 그 무슨 소리지? 포기를 모른다. 끈질기다는 소린가? 안 좋은 건가? 아, 몰라. 좋은 느낌의 끈질기다지? 그럼. 1번 한때 잘 웃었다. 한때? 요새도 잘. 1번 웃을 때 잘 웃는다. 웃을 때?
알았어. 1번. 감정에 솔직하다. 왜 웃어? 뭘 웃어? 2번. 잘 챙겨준다. 더듬어? 아니, 아니. 3번. 호탕하다. 한솔님, 혹시 눈을 뜨고 싶나요? 어우, 눈 잘 뜨고 있습니다. 뭐, 눈이야 뜨면 좋죠. 하지만, 잘 땐 감습니다. 윙크 하실 수 있나요? 윙크가 제 주특기예요. 입이랑 같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래서 윙크 할 땐 보통. 아, 내 첫인상이랑 좀 비슷하네요. 아, 예. 네.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세요? 아, 1단계. 이제 산에 가면 보통, 야호! 하죠. 저는 이제. 우후! 집에서요? 네, 이불 안에서요. 그리고 이제 웃어요. 그래! 뭐, 괜찮아! 하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여보세요? 야, 우리 커피 한잔 하자.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쏟아내요. 너는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해? 저는 일단 맛있는 거 먹습니다. 그리고 잡니다. 그리고 잠수 탑니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토이 PD님은 한솔님을 못 도와줘서 미안했던 순간이 있나요? 저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솔이가 저를 도와주거든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예요. 네,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두 분의 첫 만남, 인연이 궁금해요.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오늘에서야 드디어 뭔가 이야기하게 되네요. 이야기해도 되겠지? 말씀드려. 2015년에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2학기 때 휴학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1학기 때 들어갔던 동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동아리에서 이 친구를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저희는 모르는 사이였어요. 근데 2학기 때 같이 동아리를 해야 된다고 연락이 여름방학 때 오는 거예요. 뭐지? 아, 저는 휴학해서 안 한다 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뭐 그럼 스토커 같잖아. 밥 한번 먹자고 내가 했지. 아, 맞아요. 밥 한번 먹자고 해서. 근데 너가 뭐 이동하는 게 어렵고 별로 의지를 안 내니까 내가 그러면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한 거지. 친한 데에서.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이미 좀 한번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어서 이 친구도 사실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 앞까지 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래도 밥을 먹어야겠지 하고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여기 팔꿈치 잡으세요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이거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원샷 한솔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호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 이 사람 되게 준비 많이 했구나. 그걸 딱 느끼거든요. 저 짬뽕 한 그릇 음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서로 그때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배님. 누나라고 불러. 헐. 누나라니. 장인권 동아리도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뉴욕 연수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유튜브까지 함께하고 있네요. 그 인연이. 그럼 소희님은 어떤 계기로 한솔님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18년도 19년도 쯤에 계속 저한테 유튜브를 같이 하자고 했고 제가 전공이 또 고등학교 때 영상 전공했고 문화 콘텐츠를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래서 같이 하자 재능을 섞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그럼 못해! 그래도 오빠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같이 한번 시작해보게 됐고요.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더 앞으로 더 오래 해야 되는데 빨리 여기서 선서해. 저희 오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한솔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과 받고 싶은 댓글이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솔님에게 행복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또 하루하루를 뭔가 웃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저에겐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은 사실 거창하다기보다 그 평범함이 모여서 거창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못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 Q&A에서 또 이어서 하거나 다른 영상들에서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명이 될 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